빠르게 자리를 벗어나네요. 이거는 먹을 게 아니라고 느꼈나 봅니다. 자, 안녕하세요. 알량농장입니다.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두리안입니다. 그리고 서브 주인공인 여기 보이는 이 벌레들 쥐며느리, 양쥐며느리들입니다. 자, 오늘은 썩은 거를 주로 먹고 살아가는 우리 등강류 친구들한테 썩은 내가 나는 두리안을 먹여보도록 할 겁니다. 근데 제가 냉동 제품을 써서 그런가, 일단은 이거 뭐 비닐봉투 밖에선 냄새가 안 나네요. 썩은 내가 많이 나야 될 텐데. 일단 바로 한번 개봉해 보겠습니다. 자, 개봉식. 두둥두둥두둥. 과연 냄새가 날까? 이게 나 두리안 냉동 제품이라 냄새가 안 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. 홀리 쉣! 아오! 냄새 나네요. 와! 아, 이런 냄새구나. 아, 오케이, 오케이. 일단은 뭐, 등강류들한테 그래도 먹이기 전에 저도 맛을 한번 보긴 봐야겠죠? 이렇게 잘리나? 잘린다. 아, 냄새 좀 먹 같은데. 한번 그래도 먹어는 보겠습니다, 저도. 아, 이거를, 참맛은 진짜, 아, 도저히 못 먹겠다는데, 끝맛은 꽤 괜찮네요. 아, 근데 입에 이상한 향이 남아요. 아, 일단은, 아, 말이 안 나오네. 아, 이거 맛 내일에 이거. 자, 일단은 한번 투열해 보자고요. 자, 일단은 주고, 이게 냄새가 퍼질 때까지 조금 아마 시간이 걸릴 거예요. 일단은 조금 후로 넘어가 보죠. 자, 한번 애들이 반응을 더 잘 보일 수 있게 주변에 구조물들을 좀 치워놓은 상태인데, 일단 한번 보죠. 애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. 지금 저 멍청이 걸어다니는, 딴 데로 가버리네. 이게 일단 해동은 완전히 돼 있는 상태고요. 아, 아직도 콧구멍에서 두리안 향이 나잖아요. 아, 먹었는데. 아, 이거 두리안 이거 생각보다 향이 안 좋구나. 뭐 막 옛 TV 같은 데 보면 맛있어요 막 이러면서 먹던데 다 거짓말쟁이들이었나? 일단은 제가 한 5분 정도 투여하고 시간이 지났는데, 아, 그러니까 투여한 지 5분 정도 지났는데 얘들도 좀 거르는 것 같습니다. 아, 우리가 아무리 썩은 걸 먹고 살아도 이건 좀 아니지 않나,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. 일단은 좀 더 지켜보죠. 한 놈이 다가갑니다만, 한번 더듬이로 푹찍 해보더니, 가네요. 이건 좀 아닌가 봅니다, 얘들한테도. 일단은 또 넘어가 보죠. 과연 이 녀석은 또 뭐야? 보셨어요? 뭐야 이거? 더듬이 푹찍 하더니 바로 막 정신 나간 것 마냥 도망치는데? 자, 일단은 잠깐도 쉬어가는 컨텐츠로 하나 더 준비해둔 게 있습니다. 등강류랑 다르게 반응이 확실히 빠를 거예요. 먹을 거면 먹고 안 먹을 거면 안 먹겠죠? 바로 귀뚜라미 천 마리입니다. 귀뚜라미 천 마리한테 한번 먹여볼게요. 과연 먹을까요? 오, 귀뚜라미는, 야, 이제부터 썩은 거의 제왕은 귀뚜라미입니다. 등강류도 걸르는 걸 얘들은 먹네요. 야, 이걸 먹네? 냄새 봐. 와, 냄새 장난 아니다, 진짜. 여러분, 두리안은 냉동도 냄새가 심하다. 냉동이 이 정도면은 센 거는 얼마나 심하다는 거야? 와, 일단은 귀뚜라미들은 잘 먹어줍니다. 다시 본제로 한번 넘어가 보죠. 아니, 방금 카메라에 안 잡혔는데 어린 쥐며느리 한 마리가 저기 딱 코박죽 한번, 아니 딱 코 한번 딱 찍더니 아예 뒤집어져가지고 발버둥 치다가 도망가는 걸 막 봤거든요. 와, 카메라에 못 담은 게 아쉽네. 잠깐 친구야, 여기 한번 가볼래? 한번 직접 올려놔 보자. 어떤 반응인지 궁금합니다.
미안하다. 내가 좀 죄를 짓고 있는 것 같은데 너는 희생양이 돼줘야겠다. 아니 한 번만 가볼래? 정말 싫은 것 같아요. 근데 지금 자세히 보시면은 여러분들께 보이려나 모르겠는데 저도 방금 발견했는데 이 위에 이거 보이세요? 꼬물꼬물거리는 거? 네, 유채 한 마리가 이걸 이미 먹고 있었어요. 와, 등당류도 이걸 취향을 타나 이게? 대부분 거르던데? 일단은 시간이 좀 더 지나보여. 오, 짝짓기 하고 있었네. 오, 카메라 갖다 대니까 바로 흩어진다. 니들이 한번 좀 가서 반응 좀 보여줘볼래? 아니 등당류가 원래 겁이 많긴 해요. 근데 이렇게 촉촉하고 냄새나는 먹이가 있으면은 아무리 겁이 많아도 이렇게 갖다 주면 먹거든요. 그냥 얘들은 안 먹네. 아 일단은 얘들도 오 뭐야 간다 다시 가네. 일단은 이 두리안은 등당류들은 대부분 거른다는 거를 이제 알게 되었고요. 자, 얘들은 대부분 거르는이고요. 옆에 귀뚜라미들을 보면은 오히려 잘 먹습니다. 지금 뭐 너나 할 것 없이 때로 물려들어서 먹고 있는데, 와, 이 썩은 걸 먹고 산다는 등당류보다 이 귀뚜라미들이 훨씬 더 반응이 좋네요. 근데 지금 걱정되는 게 뭐냐면은 여기는 귀뚜라미들은 다 먹이온 귀뚜라미잖아요. 얘들한테 두리안 냄새가 나니까 개구리들이 이걸 안 먹으면 어떡하나 걱정이네요. 일단은 넘어가 보죠. 자, 이 아이는 뭐 다들 아시죠? 우리 등강육의 아이돌이죠. 이 정도면 러버덕입니다. 과연 이 녀석도 두기안을 걸을지가 궁금한데요. 지금 저렇게 돌돌 만 상태에서도 더듬이로 푹잭 한번 해봤어요. 쟤는 과연 반응이 어떨지가 궁금합니다. 자,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. 지금 일어나자마자 더듬이로 열심히 찍어보는데 먹을 걸 먹으려나? 지금 일어나자마자 막 더듬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아, 빠르게 자리를 벗어나네요. 이거는 먹을 게 아니라고 느꼈나 봅니다. 잠깐, 오, 보셨어요? 막. 미안하다, 친구야. 너를 실험에 써서 미안하긴 한데, 한 번만 더 반응을 해볼래? 빠르게 자리를 벗어납니다. 뒤돌아갓. 더듬이질 한 번만 더 해봐. 와, 이게, 예, 이제 결론을 한번 내보겠습니다. 이번 컨텐츠는 일단 망했고요. 아, 등강류들에게도, 아, 코가 맹맹해. 아, 냄새 때문에. 아, 등강류들에게도 두리안은 무리였다. 요 결론을 짓고요. 아, 이거 뭐냐. 귀뚜라미들은 또 잘 먹습니다. 자, 해서 얘들이 지금 매장에 미럼이 있었으면 미럼들한테도 한번 먹여보고 싶은데 아마 미럼은 먹을 거예요. 자, 해서 일단 결론은 등강류들도 두리안은 거르고 오히려 귀뚜라미가 두리안을 잘 먹는다. 일단은 결론이 그렇게 나왔습니다. 지금 뭐 팽면 올챙이들이나 올챙이들한테도 한번 이거 두리안을 먹여보고 싶긴 한데 탈날까봐 걔들한테 못 먹여보겠네요. 이게 벌레들한테는 먹이면서 좀 너무하긴 하는데 일단은 오늘의 컨텐츠는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고요. 이 남은 두리안은 뭐 이거 먹겠어요? 일단은 좀 더 제가 경과를 지켜보고 나중에 뭐 먹는다면은 뭐 좀 기록 보존용으로 남겨놓겠습니다. 자, 일단은 영상은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알량농장이었습니다. 뿅!